D&B의 뜻을 아시나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에어비앤비. 예.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여행을 하거나 외국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B&B라고 써있는 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우리말로 하면 민박이죠. 민박. 민박. Bed and breakfast. 잠자리와 아침을 제공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 에어비앤비를 뭐 워낙에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또 플랫폼이지만 뜻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쓰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B&B 혹시 아시나 싶어서 한번 얘기해 봤고요. 왜 얘기를 했냐? 오늘 모델이 T70ACE B&B입니다. 그래서 뭐야? 기타 이름이 민박. 역시 이게 약간 락이거나 여행용 기타를 표방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그 느낌으로 뭘 또 잡았나 했는데 이 B&B는 블랙 앤 브라운이었습니다. 딱 네. 그냥 이거를 이 B&B를 보고 어떻게 예상을 하나요? 네, 블랙 앤 브라운의 그런 색상 조합으로 B&B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네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 T70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랑 스펙이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그걸 참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017년에 저희가 그 색상이 그냥 기본 내추럴 색상인 이 T70 ACE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오늘은 B&B 버전으로 색깔이 아주 독특하게 멋지게 나와 있는 그런 모델을 해볼 거고요. 이제 라그 3시간 연속으로 할 건데 오늘은 B&B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저 블루 상판이 아주 멋진 블루로 되어 있는 T 블루 ACE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진짜로 여행입니다. 이제 예, 저거는 앞쪽에 이제 뭐 마치 여행을 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붙여놓은 것 같은 있더라고요. 스티커들이 있는 네, 세 가지 버전으로 저희가 오늘 세 가지의 디자인이 특이한 기타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T70 ACE B&B 54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입니다. 전장 103cm, 무게는 1.92kg, 두께는 117mm, 12프레트 뚫레는 78mm, 쉐입은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해서 ACE죠. 일렉트로닉도 있습니다. 상판은 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에 측후판은 스위테니아 마호가니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마호가니를 크게 둘로 나눴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두라스 마호가니 있잖아요. 걔는 이제 스위테니아 마크로필라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위테니아 마호가니라고 하면 서인도 마호가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온두라스 마호가니로 알고 있는 건 중남미잖아요. 중남미니까 그쪽은 이제 스위테니아 마크로필라라고 하고 그 위쪽에서는 이제 플로리다 남부나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거를 이제 스위테니아 마호가니 해서 서인도 마호가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호가니 중에서 온두라스가 아닌 그 위쪽에 있는 마호가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니쉬는 사틴 들어가 있고요. 넥은 오크메,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너트는 블랙 그라파이트, 그리고 스트링은 코티드 포스포 브랜드 라이트 012개 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 너비 43mm, 지판은 브라운 브랑코 우드가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350mm, 스케일 길이 650mm, 프렛은 20 미디엄 실버 니켈 프렛이고요. 다이렉트 라그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역시 브라운 브랑코 우드인데 이 브랑코 우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이건 브랑코 박사가 만든 거예요. 브랑코 박사가 쇼사이클 파인, 짧게 자라는 소나무를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벌목을 한 다음에 밀도, 덴시티 컨트롤을 합니다. 그리고 컬러링을 해가지고 브라운, 블랙 브랑코, 브라운 브랑코, 페일 브랑코 이런 식으로 색깔을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수종들이랑 그 비슷한 어떤 음향목의 성향을 띌 수 있게끔 개량을 한 이제 음향목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자라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기존의 나무들을 큰 나무들, 오래 자란 나무들 베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환경적 친화적인 그런 자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블랙 브랑코는 에보니의 성향을 타겟팅해서 만들었고 브라운 브랑코우드는 로즈우드, 로즈우드. 페일 브랑코우드는 이제 마호가니의 마호가니. 스프루스 같은 개념으로 해서 탑에는 이제 페일 브랑코우드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브라운 브랑코우드라고 했으니까 지판과 브릿지는 로즈우드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화사하고 적당히 괜찮은 사운드가 나는데 그게 약간 테일러 생각이 나요. 중고역 때의 그 뾰족한 사운드 그런 것들이 미들 하이 쪽에 뭔가 약간 되게 정체성이 강력한 그런 포지션의 사운드들이 좀 묻어나네요. 저는 예전에 이제 라그를 우리가 많이 접해봤잖아요. 네. 근데 그때 사운드랑 지금 사운드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전에는 우리가 라그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머디한 느낌이 글루미한 있었어요. 글루미한 느낌이 네. 좀 있었죠. 좀 축축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화사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 프랑스에 약간 비 오는 느낌이 많았다면 지금은 화창한 느낌이 네. 들어요. 화창한 느낌이죠. 그러면서 그 중음역도 약간 뾰족함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사운드입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배음이 풍성하거나 하진 않고 그냥 담백한 느낌인데 역시나 미들이 맞아요. 좀 튀어나와 있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앰프 들어볼게요. 네,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미들만 조금 해볼게요. 밸런스 자체는 나쁘지 않네요. 좋아요. 하이 조금만 줘볼까요? 여기서 줘보겠습니다. 네. 하이 주고 여기서도 미들 좀 네. 뺄게요. 아까 잠깐만 줘보니까 얘가 생각보다 많이 먹더라고요. 베이스 살짝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네. 되는지 들어보세요. 맞네요. 이렇게 칠 건 아닌 것 그죠? 같고 베이스도 조금 빼고 미들 좀 더 빼볼게요. 여기서 빼볼게요. 네. 여기서 많이 빼고 하이도 살짝 더 올려보겠습니다. 네. 앰프 톤은 아직은 살짝 그 예전에 그 감성이 좀 있네요. 살짝 네, 비 내리는 맞아요. 감성. 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그냥 배음이 많지 않고 담백하고 맞아요. 깔끔한 미들이 네. 조금 많은 성향의 사운드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런 사운드입니다. 네, 그럼 여기 어떤 곡 들으신 건가요? 요건 신풍 한번 쳐보겠습니다. 신풍이요? 네. 신풍 듣고 오겠습니다. 뿅!
설정 잘 될 것 같습니다. 신풍 역시 깔끔하네요. 네, 깔끔한 느낌 좀 강하죠. 바람이 뭔가 그냥 되게 쾌적한 바람 쓱 들어오는 그런 느낌. 저는 뭐랄까 예전에 라그가 가지고 있던 성향보다 저는 이쪽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비해서는 라그가 좀 더 대중친화적인 그런 사운드, 좀 범용성도 좀 늘어났고요. 예전에는 그 바람의 습도가 많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지금은 이제 그 바람이 좀 예전보다 좀 쾌적해졌다. 쾌적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업 쇼터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아무래도 예전 감성이 아주 없어지진 않았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맑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푸른 하늘이 보이는 에펠탑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것도 역시나 라그의 그 여행 감성에 잘 맞는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서 B&B 들고 B&B 가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25,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3,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69, 70. 뭐 겨우 그래도 70 맞췄네요. 네. 네. 이렇게 오늘 T70ACE B&B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파랭이가 옵니다. 네. T-Blue-ACE 블루 에이스가 와요. 73만원 가격대도 조금 올라갑니다. 네, 라그 뭐 디자인이 워낙 예쁜 기타들이 앞으로 2시간이나 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라그의 또 이런 프랑스 감성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파랑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